말씀을 다 끝나고 목사님이 저 때문에 식사를 못 하신 거예요. 또 갈까 봐. 식사를 못 하시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9시 넘어서 말씀 마쳤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간증 한번 해보시라고 나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간증 뭐 해본 적이 그런 간증, 이렇게 말씀 듣고 간증하는 문화 자체가 없거든요. 이제 말 듣고 소감 있으면 아, 말해라 그 소감 뜻이지. 치수면 뭐 말하겠지만 간증해보라 하니까 처음 듣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뭐, 저는 간증은 모르겠고요. 노래 하나 하면 되겠습니까? 이랬어요. 제 가슴이 너무, 너무 좀 이상한 마음으로 은혜가 밀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들은 가만히 있고, 목사님이, 예, 하세요. 하세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그게 간증이네. 예, 그래서 제가 부른 목사님 만나서 처음으로, 내가 전에 불러보지도 않은 노래인데, 처음으로 한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한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네. 한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노래가 가스펠송에 있는데, 한 사람이 아니고 원 가사가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내가 원래 아는 노래가 아니고, 누가 늘 불렀던 노래, 정진우 형제가 기타를 치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나는 모르는 노래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면서 한 사람이 좋은 걸 이렇게 되면 내가 부른 거예요. 1절을 그렇게 부르고 2절까지 있는데 2절은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래 들어갑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래 나오는데. 그랬다 부르는데, 마치고, 1절을 마치는데, 목사님이, 형님, 한 번만 더 불러보세요. 한 번만 더 불러보세요. 앵콜을 요청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부를 때 눈물이 쏟아져갖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그때 2절, 두 번째 부를 때는 1절이, 완전히 울면서 불렀어요. 그때 형제들은 완전히 막 지저분해져요. 그러니까 그날은 그한 사람이 목사님이었네. 내게 표현하고 싶었던 한 사람 바로 앞에 있는 분이에요. 예. 난 처음 만났는데 이럴 수가. 내가 예수처럼 살고 싶고 바울처럼 살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난데, 예수는 아니고 바울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런 분이 하고 나는 이분의 말씀에 제가 이끌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두 번째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마쳤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 같은데, 목사님, 형제,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세 번째. 목사님 역사상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 한참 목사님 쳐다봤어요. 왜 이러나 싶어갖고. 예. 목사님 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1절을 부르는데 환경 형제 자매, 박명인 자매가 꽉 하는 거예요. 꽉 그만하라고. 왜? 그때가 이미 밤이기 때문에, 아파트 밤이기 때문에, 우리 쫓겨난다고. 그만하라고. 그래갖고, 목사님도 머쓱해가지고, 막 가만히 있고, 그래서 조용히 노래는 그만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그날 밤에 한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것이 불려져가지고, 그 후로부터 제 이름은 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대구교회에 알려져가지고 전국에 알려져가지고 우리 형제들 한 사람 말면 전국에 퍼져버리거든요. 알려져가지고 너도 나도 한 사람 좀 데리고 와라. 한 사람 좀 만나자. 이래가지고 제가 전국을 순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목사님 따라가고 누구 따라가고 그래서 전국을 다 순회하고 그러면서 제게 온한 사람. 그게 예배소서에 말하면 한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한 사람, 한세 사람을 보고 한 사람은 영식이가 처음이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고 한그한 사람을 우리는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후로 저는 제가 그때까지 갖고 있던 모든 성경에 대한 인식, 그때까지 내가 받았던 모든 은사에 대한 생각, 그때 가지고 있던 나의 모든 신앙관이 다 흔들려 버렸어요.